뇌후의 성격쯤 되는 대규모 장치라면 필연적으로도 취약한 부분도 생겨나지. 그 취약한 부분, 뇌후의 성격의 경우에는 낙뢰의 빈도가 적은 곳이 균열이야. 난 그 균열을 찾아서 시원의 땅을 드나들고 있었어. 기억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비슷한 요령이고. 대충은 이해는 가는데 엘딜님의 힘에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능한 건가? 그래, 일단은 설마 마법인가요? 마법이라니, 카네리카가 쓰던 신비한 힘? 전 마력을 담은 무기나 도구를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마법이란 사람이 마력 그 자체를 다루는 기술을 뜻하지. 이 단 안에는 그 마법의 사용법이 어느 정도 전해지고 있어. 단 안에 전해진 것들은 셀세타 왕국에 쓰였던 기술과 똑같아. 그랬던 거군요. 애초에 둘레는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지만, 뭐 서투르기도 하지만 그 녀석과 같은 힘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나 할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야, 뭔 소리 하게 만드는 거야? 여전히 둘레는 재밌네. 아하, 진짜 둘레는 얼뜨기. 하, 나 참. 그 녀석은 그루다다. 사실 셋이 소꿉친구였는데 그루다랑 듀렌의 일 때문에 듀렌은 그루다를 막지 못한 일을 자기 책임이라 생각해서 마을을 떠났다. 그치만 떠나지 말라고 했다. 뭐 그런 스토리? 사서 그랬다. 신기하신가요? 자유롭게 보고 가세요. 근데 읽을 수 없겠지 뭐. 시도, 네가 그 아돌군인가? 씩씩한 눈을 지닌 청년이구나. 장로님을 한번 보거라. 이렇게 서고에서 뛰어도 되나? 뭐야, 엄청 높잖아. 페이다, 열정 페이다. 넌 이제부터 월급 없다. 어디 걸린 거야? 뭐야, 못 가는 거야? 이런, 여기 막혀있네. 어허,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데 막혀있네. 내려가자. 자, 아무튼 여긴 끝났고 왼쪽 한번 봐보고 장로저택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혹시 여기 있을라나? 아, 여기 있네. 이 길은 어디로 이어져 있나요? 앞에는 자그마한 사당이 있다. 어쨌거나 중요한 물건을 봉인하기 위한 곳이다. 지금 봉인하고 있던 물건도 잃어버린 상태다. 어쨌든 유감스럽지만 이 너머로 가려면 장로님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만 돌아가자. 잃어버렸다? 가면인가? 자, 여기서 들어간다. 자,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이제 좀 떡밥이 좀 많이 풀리려나? 이 장로가 해주는 말 때문에. 장로님, 데리고 왔어요. 호, 드디어 왔는가. 처음 뵙겠습니다. 응? 아, 인사 따위 필요 없다. 너에 대해서는 얼추 다 아니까 자기소개도 시간 낭비야. 어? 젊잖아. 다만 너희는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크크, 우리는 말이다, 겁도 없이 신을 등지고 위대한 문명을 멸망시킨 인간들의 자손이다. 뭐? 어? 뭐 무슨 소리예요? 아득한 옛날 먼 바다 저편에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 선조들은 신들의 힘을 빼앗아 대지를 바다 깊이 가라앉히고 말았지. 허나 신들 중에 하나였던 엘디님께서는 선조들을 용서하시고 내밀이 이 땅으로 데려와 주셨다. 그럼 선조분들께서는 셀세타 왕국에 살고 계셨었나요? 셀세타 왕국은 그 왕을 비롯하여 선량한 인간들의 나라였다. 우리에게는 그런 곳에서 태평하게 살 자격 따위 없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언젠가 죄값을 치르고자 묵묵히 왕국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찾아왔다. 재앙, 대체 무엇이? 이 마을에 사는 자라면 누구든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마. 셀세탈 찾아온 날개지닌 현자는 왕과 백성에게 문화를 주었고 왕국을 수호하는 신으로서 두터운 숭배를 받았지.
하지만 어느 시기를 기점으로 신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잔인한 행보를 보이게 되어 마침내 그 자신의 힘으로 왕국을 멸망시키고 말았다고 한다. 그 신이라는 게 엘딜님? 아도리가 했던가. 비슷한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네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았더냐. 날개 달린 지인이 다른 사람처럼 돌변해서 습격해오는 사건이. 그럴 수가. 설마. 원인은 모른다. 허나 엘딜님께서는 지금 또다시 왕국을 멸망시켰을 때와 동일한 변모의 조짐이 보인다. 우리는 엘딜님과 탑을 방문한 인간을 지켜보기로 했다. 혹 엘딜님의 힘이 되어드릴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으로 말이다. 그리고 아돌이 탑으로 불려온 뒤 그 사건이 일어난 거지? 과연 너는 감시자로서 아돌과 동행하고 있었던 건가? 그래 아돌. 잠자코 있어서 미안했다. 전부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었어. 그 이야기를 들으니 둘레는 나무랄 수가 없네. 유감이요. 이봐. 뭐 내가 시킨 일이니 이 녀석은 용서해다오. 어쩔 수 없이 한번 봐줄게. 그나저나 아는 것도 모른 척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지금까지 행동이 연기였다고 생각하면 웃기는군요. 맞아, 필사적이긴 했지만 엉망인 연기를 보고 있자니 너무 웃겨서 참느라 고생했다고. 푸푸후, 자꾸 상상하게 돼. 으극, 너희들. 아돌, 네가 쫓는 것과 우리의 목적은 같다. 너도 우리도 엘디님의 행적을 쫓아야만 하지. 그래서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밖으로 나와주겠느냐? 뭐, 와보면 안다. 밖에 뭐가 있었더라? 여기 아까 말한 그 신전 같은데. 어? 아돌군 이쪽이야. 저게 뭐지? 필인가? 아름다운 곳이야. 여기만 햇빛이 들어오네. 이곳은 이 지하 수림지대에서 가장 성스러운 기운이 충만한 곳이야. 크크크.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눈부신 곳이지. 하지만 어떤 물건을 봉인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다. 거기서 사당 안쪽을 들여다보거라. 어이쿠,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강력한 결계가 젖어 있으니까. 저게 무슨 왕관인가? 아, 가면이구나, 가면. 그래, 저것이 바로 태양의 가면이다. 엑? 왜 여기에? 아돌군의 무덤에서 회수해 왔다. 대체 어느새? 너도 몰랐어? 그래, 쯧. 이 마을 녀석들은 하나같이 성격이 고약하다니까. 어머, 그 말은 그냥 넘길 수가 없겠는걸. 그대로 두었다간 나쁜 사람 손에 넘어왔을지도 모르잖아. 듀레는 폭포에서 떨어진 아돌군을 구하러 가버렸고, 일처리가 꼼꼼하지 못하다니까 프리다한테 감사하라고. 날 구했다고? 그래, 폭포 아래로 떨어진 널 끌어올린 건 나야. 엘딜님은 아직 불안정해서 그 뒤에 탑에서 그랬던 것처럼 괴로워하기 시작했어. 그 틈을 타서 널 구해내고 간신히 캐스나를 옮긴 거지. 나도 전령으로서 엄청 활약했다고. 그랬구나. 그건 그렇고 가면을 노리는 그루다 일행도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이렇게 인적 없는 곳에 보관해도 괜찮은 건가? 걱정할 거 없다. 사당 자체가 꽤나 강력한 결계로 작용하고 있으니 어지간한 일이 없는 이상 이 결계는 깨는 건 불가능할 테지. 라고 하면은 무조건 깨지지. 저 결국 이 가면 대체 뭔가요? 가져가면은 로몬 병사들의 육체를 강화하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우리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였어. 흥! 그건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태양의 가면의 진정한 힘은 세계의 설계도나 마찬가지인 생명의 설을 해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생명의 설요? 처음 듣는 말이로군. 세계의 설계도라는 건 무슨 뜻이지? 문자 그대로의 의미다. 이 세계의 성질, 구조, 내력, 그리고 과거에서 미래에 걸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그 모든 것을 제시하는 책이다. 님 제시엄. 뭐라고? 하일랜드의 소녀여. 엘딜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오셨는지 떠올려보거라. 인간에게 새로운 지혜를 내리시고. 아! 이 세상의 설계도를 해독하여 무엇이 일어날지 예견하여 인간에게 지혜를 내리고 세계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 태양의 가면과 생명의 서가 있기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루다 일행의 진정한 목적도 아마 그 태양의 가면과 생명의 서라는 건가? 생명의 서는 어디 있는데? 여기서 수의 안쪽으로 더 들어간 곳, 옛 셀세타 왕국의 왕도에 있다. 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루다는 수의 안쪽으로 향하는 거겠지. 가면을 잔뜩 복제한 것 같았는데 그걸로 생명의 서를 읽을 작정인가요? 흥! 아무리 천재적인 마도사라 해도 신들께서 창조하신 물건엔 미치지 못하지. 허나 가면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숨겨진 진정한 힘을 깨달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 녀석을 로문을 이 땅에 불러들이고 만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 그건 대체 무슨... 장로님! 뭐냐, 시끄럽구나. 그게... 아까 한 소녀가 찾아오더니 여기 있는 가면을 내놓으라고? 소녀라고? 설마... 여러분, 여기 계셨군요. 어? 리자? 그러네. 저 사람은? 리자 언니? 어떻게? 네가 사도의 아가씨인가? 용케도 이곳을 알아냈구나. 뭐하고 있었어?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꽤 서두르고 있는 모양이다만 대체 무슨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 걸까? 설명도 없이 그렇습니까? 하고 가면을 넘겨줄 수는 없지 않겠냐? 저라면 엘딜님을 리자 언니? 아무래도 사도의 사명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군. 혹 괜찮다면 사정을 이야기해보지 않겠나? 사정에 따라서는... 고멘나사이. 죄송해요. 오렴! 무슨 소리야? 위야! 와우! 자가용인가? 하얀 용신병, 솔 갈바. 이거 타고 왔나봐. 크다! 이건 리자 언니! 마장기. 오, 태우기도 하고. 난폭한 방법을 써서 죄송해요. 하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솔, 부탁해! 야, 강력한 결계라고 어지간해서 안 깨진다 그랬는데. 저 마장기가 더 센가 본데. 리자 씨가 다치지 않도록 움직임을 막자. 방해하지 말고. 그래, 알아. 아돌, 가면을 결계해서 꺼내는 건 어쨌거나 위험해. 미안하지만 힘을 빌려주지 않겠어? 물론이지. 미안하구만. 좋아, 가자. 뭐야, 설마 강제 파티? 전투를 개시하기 전에 준비를 진행합니다. 아, 교대할 수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시간까지 주는 거 보니까 꽤 빡센 적인 듯? 아, 멤버가 이렇게 돼 있네. 아, 즉 프리다한테 템을 줘라. 바꿀 수도 있지만 프리다를 한번 써보고 템을 껴라. 아무거나 껴, 그냥 아무거나 끼고. 레벨은 30인데 장비가 좀 좋은 것 같네. 얘는 102짜리, 얘는 95짜리인데 얘는 160짜리야 그런 거 봤을 때 프리다를 쓰면 훨씬 더 편하긴 하겠다. 속성은 빨간색에다가 할버드. 오케이, 이대로 가자. 와우, 미안하다면서 할 짓은 다 하는구나. 엑스트라! 오, 그 뭐냐, 빙결 속성 있고. 와, 날아가네. 와, 이거 범위가 왜 이렇게 커? 못 피하겠잖아. 이것도 마찬가지고 타이밍 맞춰서 그냥 무적 띄우는 거 말고는 잘 못 피하겠는데? 좀 멀리 있으면 저거 보고 피할 수 있겠는데. 장난 아닌데? 아우, 안 피해줘. 바꿔. 죽겠어, 이러다. 이러다 다 죽어버리겠어. 소닉 웨이브는 내 거구나. 날리기. 이게 세 방향이니까 좀 멀리서 이렇게 방향 보고 피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쭉 날아가서 폭발하니까 범위 밖에 있고, 세 방향 보고 피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세 방향. 그 리자 채워놔야겠다. 리자 놀지 마. 아 리자가 아니지 쿠리다. 아 씨씨기. 그리고 아이고 이걸 보고 맞았네. 그다음에 이거는 터지는 거 여기서 빠지고 불 패턴. 오케이. 이게 빠지면 피해지긴 하는구나. 근데 불을 붙이고 나한테 오네 동료들이. 오케이 대충 다 봤으니까 이제 하자 제대로. 이거 날리는 거 이건 데미지만 데미지는 없지만 날라가고. 아 미치겠다. 피하고 붙고 치고 빠지고. 와 이거 빠져나오려고 그랬는데 각 시야가 이러니까 좀 그러네. 와우 어그로가 저쪽으로 갔네. 자꾸 미안하다면서 자꾸 이렇게 아프게 때리는데 미안하단 말을 하지마. 아우 아 너 죽는 소리 내네. 이거 피해야 되는데. 오케이 플래시모브. 그래 이거 한 번쯤 떴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떴다. 자 아직은 피가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막 그냥 무대포로 싸워도 지금 한 명 남았어요. 아 이걸 맞네. 안되겠다. 포션 안 쓰고 넘어가긴 힘들 것 같다. 하나 둘 셋. 어? 100자리 다 썼네? 오케이 요 정도면 끝날 듯? 끝? 레벨은 낮았네? 레벨 한 개밖에 안 오르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 좀 패턴 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처음엔 개뚜드려 맞아가지고 해치웠나. 크 만만치 않은 상대였지. 어? 이럴 수가? 역시 여러분 저 아이에게 평범한 무기는 먹히지 않을지도 몰라요. 뭐라고? 그렇군 이건 용신병인가. 여러분 죄송해요. 솔 부탁해. 부활의 주문. 야 개센데? 마법사 결기가. 이걸로 엘디님을. 크크크 수고했다 사도 아가씨. 솔! 프리다 그 녀석이 왔어. 훗! 태양의 가면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군. 선나 당신은. 후하하 언짢게 생각하지 마라 사도 아가씨. 정보는 가르쳐 주었지만 이걸 넘기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으니까. 저주하려거든 세상 물정 모르는 자신을 저주하도록. 흥 역시 그런 거였나. 그러다 귀향 한번 화려하게 하는구나. 뭐? 방금 뭐라고? 몇 년 전 마을의 계율을 깨고 선조들이 봉인한 마도의 비위를 풀어낸 사례가 있었다. 그 자는 몇 명의 동료를 데리고 마을에서 모습을 감추고 로몬 제국의 몸을 의탁했지. 그 사내 그루다도 원래 이 마을에서 태어난 마도사다. 이럴 것 같더라. 아돌 크리스틴 움직이지 마라. 마을 쪽에는 가디스와 뱀이 그리고 감염병단이 대기하고 있다.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인질로 어떻게 이런 인간이. 여전히 짜증나는 놈이네. 후후 공교롭게도 나 자신은 이 땅에 아무런 애착이 없어서 말이지. 흠 오늘 이 땅에서 가면을 손에 넣은 것도 어떠한 운명. 지금 이 시간을 기해 우리는 스스로를 어둠이라 칭할 것을 선언한다. 중2병이구나. 훗 뭘 그리 놀라지? 신의 힘을 손에 넣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어울리는 이름은 없을 터. 아나타 그러다 더 씨. 여전하다는 건가? 어둠? 중2병인가? 과거 신을 속이고 힘을 빼앗았던 우리들의 선조가 그 이름을 사용했다. 흥 이 단한 땅에서는 입에 닿는 것조차 꺼려지는 부정한 이름이지. 흥 너희들에게도 어둠의 피는 흐르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영원히 그 사실을 지울 순 없어.
그러다 네 놈! 그럼 가면을 손에 넣은 이상 이제 이 땅에 볼 일은 없다. 튤렌 프리다, 일정을 생각해서 오늘 이만 물러나주마. 하지만 앞으로도 내 주변에서 얼쩡거린다면 다음은 용서치 않겠다. 거기서! 흑 사라져버렸나? 리자 언니, 타니니카 아도씨, 제가 대체 무슨 짓을? 이거야 원 이래저래 생각지도 못한 녀석들이 끼어들었군. 하지만 멍하니 있어봤자 별수 없지. 내 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지 않겠나? 사도 아가씨, 넌 왜 태양의 가면을... 그루다의 말로 밀어보아 그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네. 옛날 엘딜링 같은 증상이 일어났을 때는 가면의 힘으로 수습했다. 그래서 저... 죄송해요. 그루다 자식,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 그보다 사도 아가씨, 너 셀세타 왕가의 후예인가? 어떻게 그걸... 리자 언니가? 그건 또 놀라운 일이구만. 내가 조장하는 그 하얀 용신병, 그건 과거 폭주했던 엘딜링께 대항하기 위해 왕국의 레판스 왕이 만든 것이라 들었다. 그럼 레판스 왕과 엘딜님이 싸웠다는 건가요? 흠, 유감스럽게도 자세한 사정은 단 안에도 전해져 있지 않지만, 다만 용신병은 선조들이 봉인한 금술로 만들어졌다고 들었다. 공명정대한 레판스 왕도 당시 그만큼이나 궁지에 몰렸던 게지. 그래서 그 결계를 깰 수 있었던 것도 납득이 가네. 그 애는 솔은 초대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요. 대대로 가문에 전해져 있는 것이라고 듣긴 했지만 설마 그런 내력이 있었다니. 아도시를 모시러 갔을 때도 언니가 솔로 마중을 나갔었답니다. 기억이 안 나. 조만간 기억이 돌아올 거라 생각해요. 수해에 계시던 아도시를 찾아내느라 조금 고생했지요. 어차피 또 여기저기 휘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겠지. 후후. 그나저나 하일랜드를 습격한 그자가 단 한 사람이었다니. 영락없이 로문 제국의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그르다는 마을에서도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선조들의 죄를 증오하는 총명한 사내이기도 했지. 그랬기에 그 녀석은 과거에 일족이 범했던 죄를 연구해 나갔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선조들이 손에 넣으려 했던 신들의 힘에 차츰차츰 매료되고 말았지. 대체 어째서? 그건 본인밖에 모른다. 당연히 우리는 그 녀석에게 강하게 충고했지. 하지만 어느 날 그 녀석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 몇 명을 데리고 마을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우리는 엘딜님의 주변을 살핀과 동시에 그의 소식도 조사했다. 아마도 로몬 제국의 지원을 받아 가면 연구를 계속했던 거겠지. 그리고 다시금 셀세타의 소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건가? 그 사람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 녀석은 가면의 진정한 힘을 알아냈어. 그렇다면 목적은 단 하나겠군. 해독할 수 있다는 세계의 설계도 생명에서 제의 숲을 벗어나서 과거 셀세타 왕국의 수도였던 엘두크 수도 중앙에 엘딜님께서 기거하셨던 태양신전이 있었는데 생명에서는 지금도 거기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추정되고 있다고? 신전의 문은 굳게 닫혀서 우린 들어갈 수가 없어. 확인한 적은 없지만 그러다는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저 그루다씨에게 들었는데요, 엘딜님 역시 엘두코로 향하신 것 같아요. 흠, 모든 운명이 그 엘두코인가 하는 곳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건가? 아돌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선 엘딜씨를 만나야겠네. 물론이지. 엘두코라, 나도 가는 건 처음이구만. 펜조 장로님, 저도 아돌군과 동행할까 합니다. 물론 나도. 흠, 확실히 너희라면 엘두크까지 가는 길도 잘 알 테지만 뿐이다. 정말로 괜찮겠느냐? 어떤 의미로 너는 가장 적임이 아닐지도 모른다. 괜찮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어요. 뿐이다. 흠, 넌 무슨 말을 해도 물러나질 않으니 쓸데없는 소리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만. 뭐 다녀오거라. 아돌 일행에게도 길 안내가 필요할 때지.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서 엘두크라는 곳으로 아까 그 길을 따라서 간다고 합니다. 먼저 엘두크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나씩 실어 나르면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 치사하게 혼자 가네? 외부인은 안 태우나? 현지에서 몇 가지 조사하고 싶은 것도 있다. 리자 양의 선조, 레판스 왕에 대한 건 말이지. 왕국이 멸망했을 때 선조님과 엘디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알아내면 엘디님을 원래대로 되돌릴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 무리하지 말고 아돌, 너도 뭐라고 한 마디 해줘. 나도 태워줘. 아리가토 고사이마스. 아도시, 아도시도 기억을 잃어 힘드실 텐데 고맙습니다. 꼭 다시 엘디님과 셋이서 차를 마시도록 해요. 솜씨를 한껏 발휘해서 맛있는 홍차를 우려드릴게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우, 치사하게 나는 마물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그 숲을 또 지나가야 될 텐데. 여성스럽기도 하고 보면 볼수록 바지런하고 좋은 애지 오즈마. 아, 아니, 나는 결코 그런 생각을 하던 건 아이고, 남자들이란 죄다. 튤렌, 너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다니 유감스럽군. 자자, 그럼 아돌군, 우리도 출발하자 라고 하는데 프리다가 파티에 합류했고 단안의 퀘스트를 맡을 수 있게 됐다. 말은 출발하자고 하지만 언제나 서브 퀘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발을 못하지. 일단 서브 퀘스트 목록 보고 그 다음에 방어구랑 무기점 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아이고, 왜 이렇게 돌아가? 어떤 비약의 재료 조달, 연구소, 그 다음에 몸에 지닌 운이 상승한다, 액세서리, 운이 상승하는 액세서리 있었던가? 미쿨리, 그리고 그레타가 안데 라울라 토벌. 오케이, 일단 무기점이랑 방어구점부터 가볼게요. 저기 퀘스트 표시가 보이지만 무방부터. 그리고 듀렌보다는 이게 파티가 스토리상은 이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사니까 지금 이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요렇게 이렇게로 간다. 그리고 어디 보자, 퀘스트 한 명. 여기 이렇게 높았나? 이렇게 높은 느낌이지? 자, 아까 못 썼던 상점들을 쓸 수 있다 그거죠. 이제 우선 여기 볼까? 여기는 거래 소재 교환. 뭐가 있나 좀 볼까요? 아, 구입하는 거. 무기는 소울바이터 44. 많이 차이 나네. 이거 다 살려면 돈 안 되겠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좀 팔 시점이 바로 여긴가? 우와, 오 신기하다. 괴마의 후피, 강산 신고액, 부정한 점균. 저런 게 생겼네? 식물 소재, 암야. 오, 신기한 거 많어. 아 잠깐만, 일단 무기만이라도 잠깐만 사보고 다 사지나 한번 테스트 좀. 아돌, 그 다음에 클로 말고 카나, 오즈마. 칸릴리카 쪽으로 가는 게 좋겠는데. 난 칸릴리카 템을 조금 늦게 살 걸 그랬다. 물론 뭐 사서 잘 썼지만 조금 늦게 샀으면 돈 좀 아낄 수 있었겠다. 프리다 다크 워리어 끼고 있고 이렇게 세 명으로 하고 방어구는 11,600원 남았는데 아돌한테만 웬만하면 이런 걸 떼와야지. 오케이, 아돌 장비 제대로 한 거 맞니? 이게 제일 높은 거 맞아? 자, 그리고 세이브 한번 하고 49분 퀘스트를 한 다음에 좀 더 맞추든가 한번 해보고. 근데 이 정도면 될 거 같고. 옵션이 전부 옮겨지나요?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뭐가 추가로 있다거나 그런 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애끼느라 그런 걸 제대로 안 해봐가지고 잘은 모르겠어요. 약의 조제,
마법 연구소에서는 짐승의 소재와 식물의 소재를 이용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조제할 수 있다. 알타고의 그 마지막 던전, 아니 마지막 마을, 그 느낌이네. 퀘스트 맞자. 나한테 뭔가 용건이라도 야미 을을 냈었잖쥬.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너희가 맡아준다면 안심이지. 비약을 만드는 건데 재료를 조달해오는 것이야. 무엇인고 하니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정보였던가. 그거 설마 위험한 약 같은 거 아니겠죠? 그런 의뢰를 받을 수 없겠네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한 이상 설명할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극히 지당한 의견이로군. 비약을 원하는 인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데 이쪽에도 그 인물에 대한 묵비 의무라는 것이 있어서 말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이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아, 그거 뭐냐? 적어도 위험한 약이 아니라는 건 보증할게. 나도 마찬가지야. 그렇다기보다 지피는 게 있으니까 딱 잘라 말해 걱정할 필요 없어. 흠, 그런데도 말할 수 없다는 건 의뢰인에 대한 묵비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건가? 왠지 이거 사랑의 묘약 같은 그런 느낌이네. 마을에 무슨 남녀가 있는데. 히힛, 어쨌거나 의뢰로 받아들일지 말지는 너희들에게 맡기마. 필요한 재료를 말해두자면 유펠꽃의 리브라꽃, 그리고 라파로 열매, 아리에다 열매, 독주머니의 개구리 에키스, 개구리 에키스, 그리고 강산신고에게 부정한 점균. 이상 전부 8종류의 소재, 이것들이 전부 하나씩 있으면 된다. 그럼 마음이 내키거든 가져다 주었으면 고맙겠군. 오, 좀 복잡한데. 근데 아까 조합에서 아까 두 개는 봤으니까 일단 여기는 뭐가 있나 좀 보고. 포션을 조제할 수 있고. 오, 어? 생명의 영약도 만들 수 있네? 이거는 로다이 잎이 필요하다. 아, 로다이 잎은 에스테리아 가면 남아 도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로다 열매, 셀세타의 꽃, 방어. 오, 쩐다. 최종 마을 같은 그런 느낌이다. 로다 잎은 에스테리아 가가지고 로다 나무 좀 대충 몇 번 흔들어주면은 한 수백 개 나올 텐데. 저걸 일일이 해야 되다니. 일일이 구해야 되다니. 어디 볼까? 교환해서. 여기서 봤던 거 아까. 강산신고액. 8개 있네, 이미? 이거 빵개다. 이건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건 필요 없댔지. 빵개네, 저것도. 맑은 점액. 오케이, 나머지 재료는 뭐가 모자른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자. 되는지, 혹시 되는지 보고. 아마 한계가 있을걸요? 그리고 최종 레벨 가까워지면은 저거를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나온 상자 거라든가 아니면 한개 만드는 거, 그 정도만, 그 정도면은 딱 되게끔 돼있을걸요 아마? 건넨다. 부족하다. 오케이, 알았어. 이건 좀 나중에 하고. 이건 공략 보고해야 될 것 같고. 좀 편하게 하려면은 딴 거부터. 자, 그리고 퀘스트 가드가 주는, 퀘스트 가드라기보단 퀘스트 주는 데 있었던 사람이 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서. 이 사서가 주는 거. 안데 라울라. 플로울라라는 짐승의 아종이다. 신속히 대처해달라. 뭐야, 이게 끝이야? 괜히 물어봤네?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가 이거, 운이 상승할 법한 액세서리. 오케이, 운이 상승한다. 운이, 야, 너 운이? 운이 내려와서 여기서 너 행운의 액세서리를 건넨다. 있나보다. 뭐지? 날 위해서 액세서리를 가져와줬구나. 그래서 어떤 액세서리가 있는데. 아, 이거는 금도끼 줘야겠는데 일단 그만두고. 안 보여줄거야? 그건 또 대체 뭐하자는 플레이인데. 방치 플레이. 오케이, 요거는 좀 공략같은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하는거는 안데 라울라부터 할게요. 지도 한번 보고. 어디보자, 표기를 해주는 친절한 몹이면 좋겠는데 또 그렇진 않은가 보네.
안데라울라. 어? 아니다. 여기 모지도 있다. 어둠의 핀 요하. 오케이. 목적지는 여기다. 가자 가자 가자. 아, 금룡의 호구요? 오케이. 금도끼도 아니구나. 그런 거는 이제 공략을 보고 제대로 해야죠. 자, 저쪽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아, 그리고 이 수림지대에서 안 간 데도 엄청 많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어. 화살표 따라서 쭉 가다가 왔던 길로 가서, 확실히 대시가 있으니까 빠르다. 빠르고 편해서 좋다. 어? 여기 있나 보다. 뭐야, 이거야? 어, 좀 많구나. 오케이. 엑스트라 한번 쓰면 되겠다. 엑스트라 차있든가? 안 차있네. 어? 저주 쓴다. 오오, 잠깐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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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몬스터들. 상쾌상 바가지들이네. 거기다 경험치도 많이 주네. 내가 레벨 딸려서 그러나. 어, 한 마리 남았네. 이 자식이. 안데 라울라 무리를 쓰러뜨렸다. 여기서 워프에서 비석 찍으면 다 차니까 바로 일단 가자. 이러다 죽겠어. 그러게요. 경험치도 많이 오른 거 보니까 좀 레벨이 딸리는 건지 아니면 경험치 많이 주는 몹인지 그런 거였나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퀘스트 안데 라울라가 바로 끝나버렸는데 보상 좀 보고. 아, 그건 그러네. 맞네. 저주 걸렸으니까. 쓰러뜨려 주신 모양이네요. 사례금입니다. 만 골드를 받았다. 그냥 평범하게 끝났네. 그래서 결국에는 비약이랑 이 행운의 부적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한 번밖에 말 안 해주네. 다시 한번 말 걸어볼까?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하기 전에 공략 보고 저 재료들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쭉 보고 와서 하면 될 것 같아요.